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올해 1월 13일 창원 특례시가 출범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인 권한 또 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됐지요. 그래서일까요? 경남 지자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곳이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1차 컷오프를 통해서 이제 4명으로 추려지게 됐는데요. 오늘 70분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내 후보의 공약과 또 정책을 검증해 보면서 누가 과연 창원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한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직접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남표 후보님.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창원 시민의 가슴에 배를 달아드릴 홍남표 후보 인사드립니다. 네, 차주목 후보님.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가장 젊은 후보, 늘 함께하는 시장, 주목받고 있는 차주목입니다. 네, 장동화 후보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장동화입니다. 네, 그리고 김상규 후보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준비된 경제시장 김상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공약을 밝히고 또 상대의 공약을 점검해 주는 시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출마의 뜻을 담은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창원 특례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창원시장이 될 것인지, 또 후보가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표 후보의 발언입니다. 예, 제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 산업화 시대의 창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시민의 삶도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우리 창원의 산업 엔진을 바꾸어서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들며 정이 넘치는 새로운 창원을 만드는 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저 홍남표는 37년간 과학기술, 교육, 정보통신 분야의 중앙공직 생활을 통해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원을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부산을 뛰어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도시로 우리 창원을 바꾸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차주목 후보,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창원 경제 중심 창원 국가 산업 단지가 지난 10년간 10조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명망가 정치를 한 그런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전임 시장도 그랬고, 그래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젊은 후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시장을 하려는 그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이 직업입니까? 창원시장이 정년 퇴직 후에 오는 명망가의 직장입니까? 창원시는 인구 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 여러 가지 현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4년간 어떤 시장이 맡아야 창원의 미래가 밝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주목을 주목해 주시면 창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장동화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우리 당에 입당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지켜왔습니다. 2010년 창원마산 진해 통합준비위원장으로서 통합 갈등을 이겨내고 우리 통합의 유일하게 창원만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특별시로 되는데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 등으로 우리 SNS 활용 해서 우리 그 시민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인스타그램 약 2만 4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수의사로서 젊은 층과 그 소통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현재 민주당 시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싸워왔고 창원 시민이 원하는 민생경제가 누구인지 창원 시민이 가장 잘 아는 후보는 장동아 창원시장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규 후보 시작 발언하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조업의 심장부인 창원이 국가 경제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이 위기를 맞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반시장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이 몰락하여 지역경제는 바닥입니다. 저는 우선 창원 경제부터 살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등 20여 년간 경제부처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창원의 산업과 문화예술, 해양물류가 조화를 이루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후보들의 자리와 답변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들의 1호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 또 후보들 간 상호 토론을 벌이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화면의 시계를 보면서 시간 배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시작한 출범한 창원 특례시,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이 특례시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창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 과연 무엇일까요? 네, 후보들의 청사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차주목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특례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광역시로 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 사무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사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8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도하거나 시도의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제대로 된 특례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특례 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개정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제부총리 내정자,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창원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해야만 이번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창원시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장동화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의 시간 드립니다. 통합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 과제는 첫째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안부 특례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허울 뿐인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는 기업과 일자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려와 진영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약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창원 사람이었습니다. 단독주택지를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확대해서 신혼부부 등 1인 가구 취약계층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 삶의 질이 직결되는 문화, 우라벨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원시의 행정 남용 사항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R&D 중심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비리, 개발의 각종 불법 특혜 의혹을 원칙대로 처리해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김상규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특례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광주와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창원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시 또 하나의 과제는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통합 당시 11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서 지금은 103만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명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창원 특례시가 빈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발언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표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역시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쏙빈 강정으로 출범한 특례시지만은 저는 내용을 알차게 채워 넣겠습니다. 창원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과학이 곧 경제입니다.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따뜻한 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워킹맘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들 파크 골프장을 확충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합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안선을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지의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도심까지는 30분, 외곽에서 외곽까지는 5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3050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년 장기 무상사용 아파트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창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후보들의 해법 들어봤고요. 이어서 후보들 간 상호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10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이끌어내면 되겠는데요.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답변 시간도 30초는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후보가 4명이다 보니까 2명씩 나눠서 1차 주도권 토론과 또 2차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차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도권은 장동화 후보에게 드립니다. 10분 동안 토론 진행하시죠. 예,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토론회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검증할 것은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후보님께서는 재정 예산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창원시 예산을 약 5조 원 시대를 열겠다 하셨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지금 창원시 예산이 3조 4천억입니다. 그중에서 창원시 세입은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원을 아무리 늘려봤자 그게 크게 재정이 확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국가중앙정부가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되었습니다. 예. 예. 다음에 홍남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홍남표 후보님, 창원의 원전 생태계 완전 복구를 지키겠다고 또 원전 국장을 하셨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원전을 지금 살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기 허무한 건 쉽지만. 간단하게, 예, 두 가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쉽지만 일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급수목이겠고요.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 요즘 동시생 두 분이 싸우는 관계로 황당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홍 후보님 언제 창원에 전입하셨고 누구하고 어디에다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한 1월 말에 주거를 했고요. 네. 지금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진해에. 진해에. 예, 진해에. 예. 장천동 다숲, 대동다숲 아파트입니다. 부인하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전 전월세입니다. 전월세입니까? 예. 그러면 일주일에 그 주소지에 우리 홍어부님 몇 번째 하십니까? 아 지금 막 내려와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 선거로 굉장히 바쁩니다.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데 작업하기도 합니다. 어디 다른 데 작업하시고 그러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제보가 있더라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규 후보께서는 재정기획관에서 재정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국가 예산을 갖다 수백조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돈 1조 2조가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느낌 아 이런 것이 보이는 모양인데 이게 정말 지방 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그렇게 쉽게 얼마 쉽게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고 또한 10년 전에, 12년 전이죠. 2010년도에 창원 마산 진해 통합을 할 때에 제가 통합준비위원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많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때에 그 근 1조 가까이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김상규 후보님은 그 재정기획관으로 있을 때 창원시를 내려서 뭘 했습니까? 아니. 결국은 통합은 유일하게 창원시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런 수분을 겪으면서 그때 그 좋은 자리에 계실 때에 창원시 예산을 좀 확대를 시켜주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실제로 창원시장이 그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대단히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그 학부에 오는 것이지 시장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창원 지방 재정을 지방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남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후보님 10년 전에 원자력 국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탈원전 국장 아닙니까? 탈원전이요? 친원전이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냐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을 2018년도부터 2021년 5월까지 작년 5월까지 재직을 하고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두산중공업의 3분의 1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 거의 줄도산을 했습니다. 근로자에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탈원전 원자력 국장을 하시면서 하셨을 때에 한 번이라도 그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 한국 연구재단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원흉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가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저 홍 후보님은 뭐 웃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워진 기업들을 내가 되살리겠다.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경남 지역 원전 살리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정말 창원 기업체에 얼마나 해를 줬습니까? 결론은 탈원전이 동조했고 창원 기업체, 우리 기업체, 우리 근로자에 대한 눈물을 흘리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감사원에서 그때 뭐 송재영 감사원장은 자기 할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원장님은 자기 할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4년인가 5년 동안 계실 때 그걸 정확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오늘 우리 창원 기업체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울질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홍남표 후보께서 청년 펀드 1000억을 조성하는데 정말 천억 이게 이름도 아닙니다. 천억 이렇게 쉽게 조성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청년 그 펀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원에서 자랐고 창원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창원 발전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고 또 창원 지역 창원은 통합할 당시에 보면은 창원 마산 진해 다 지역색이 다릅니다. 지역색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걸 이제 많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왔는데 우리 그 두 후보님께서는 그동안에 서울에 계시면서 정말 호화호식하고 즐기시다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관직을 맡고 계시다가
또 그때 뭐 민주당 가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째서 그 가입도 안 하고. 그런데 2021년도에 5월달에 퇴직을 하고 나서 올 1월 달에 저는 두 분이 저 우리 당비를 얼마 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 30년 동안 당비를 내면서 청인회장, 협의회장, 부위원장 오직 당을 위해서 당 정권 획득을 위해서 고생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요즘 두 분의 SNS를 통해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은 정말 차원 시민을 우롱하고 차원 우리 당원을 갖다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원에 대한 당에 대한 애착심이 아직 계셨다면 저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볼 때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왜 저런 후보를 갖다가 당에 가입시키느냐 많은 짓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 우리 차주목 후보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8년을 겪으면서 8년 전에 중앙에서 안상수 전 대표가 내려와 중앙 정치를 하신 분은 지방질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오직 광역시에 하나만 가지고 4년 동안 이 행정을 엉망을 만들더만 또 그건 지방행정도 모르고 또한 지방재정도 모르고 각 시도의 특색도 몰랐지 않습니까? 흙을 뿌린 우리 허성무 시장 열심히 운동하시고 뭐 잘피가 돌아왔니 뭐 하면서도 행정을 잘 모르니까 지금 창원을 시안부 특례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정말 창원을 잘 아는 사람, 창원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만이 창원의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은 시간이 있는데 다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소진하시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네. 30초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30초의 시간을 드린 거죠. 예. 네, 네. 일단은 네, 주도권 토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겨드리면 그때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규 후보에게 10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죠. 예, 아까 이제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까 장동화 후보님에 대한 조금 제가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그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창원에 지원을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예산실에 있었습니다. 그 경제예산심의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것이 트램에 대한 거였습니다. 트램으로 그 국비 6천억, 그 도비 10이 합쳐서 그 2천억대는 8천억의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게 어떤 연주인지 올라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다시 반납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 큰 일을 했는데도 사실은 그 지방행정이 제대로 못해서 그 예산을 그 쓰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현재의 창원시정을 또 보면 그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 SM타운 실시 해박도 해지됐고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해 웅동 레저 개발 사업 자체도 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마산 로봇랜드도 지금 재판에 교류 중입니다. 제대로 추진되는 해난 사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실 시정인데 먼저 장동화 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후보님이 보시기에 창원시의 주요 해난들이 이렇게 부실로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김상규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시는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마산 로볼랜드입니다. 로볼랜드가 지금 재판에서 1116억을 갚아라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웅동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에 그 소송을 걸면 재판의 질 위기에 제2의 로볼랜드입니다. SM타운은 허성무 시장이 이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그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약 1000억에서 2000억의 2000억을 갖다가 개발 입자 이득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고 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해난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는데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5차 공모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업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인데 혹시 홍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4차와 5차 공모의 어떤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아,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 만약 시장이 된다면 좀 더 파악을 해서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짧은 기간에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5차 공모에는 기장 공모안과 달리 그 기존 공모안에는 이게 토지 구역 설명하는 걸 그 자유롭고 창의롭게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차 공모에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개발업자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차 공모는 새로운 공모입니다. 스펙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모로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이 그 창원시는 이걸 그대로 진행시켰어요. 그 바로 수의 계약을 해 버렸는데 원래 새로운 공모는 두 번 유찰된 뒤에 수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진행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는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됐는데 그 67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잘 이대로 된다면 굉장히 흉물이 되어서 창원시를 그 굉장히 어렵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로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현재 그 창원의 그 광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거 협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고 그 백지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저밀도로 하고 또 그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 그 이게 창원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이는 관광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표류 중인 진해 웅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그 68만 평을 매립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1차는 골프장을 만들고 2차는 호텔 리조트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자이면 진해 그 해양 오션 리조트는 지금 1차 그 골프장만 돈 되는 골프장만 하고 2차 산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문제를 경남개발공사하고 그 창원시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문제 이 대해서 2차까지 진행 안 하면 해박 위반입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걸 실시 해법을 해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또 질문을 두 분에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하니까 지금 네. 남아 있습니다. 예. 창원시는 그 이걸 실시 해법을 그 연장해야 된다. 실시 해법을 해지하지만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기관 두 개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면 누구 하나는 틀렸을 텐데 우리 차주목 후보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것 같은데. 예. 그 아마 지분 비율이 경남개발공사가 64%, 그다음에 창원시가 36%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발공사 사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창원시는 그 우리 김상기 후보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으로서 막대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데 2차로 지금 개발을 되어야 될 호텔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업은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특혜에 가까운 것인데 왜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좋습니다. 그 말씀한 대로 창원시는 이제 이 진해 오션 해양 리조트가 어떻게 보면 이걸 갑자기 해제하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안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놨는데 빨리 어떻게 보면 감사 청구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협약을 검토해서 그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주목 후보님께 질문하는데 젊음을 예.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예. 그 사무엘 울만의 그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예. 젊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고 그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80세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도 60세, 3세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 너무 젊음을 그때 나이로 따지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아, 예. 그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젊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예. 것도 충분히 젊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젊은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정년 퇴직 후에 고향에 오면 그 젊었을 때 가진 이상, 열정, 그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앙부처의 그런 인맥도 아마 예. 지금은 다 퇴직하셨을 겁니다, 동료들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마음가짐이라 그랬으니까 열정과 에너지가 있으면 바로 그게 그 젊은 사람이고 그걸 충분히 앞으로 또 지금 100세 시대였잖아요. 보통 지금 30% 할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니냐. 지금은 앞으로 노령층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서 그 나이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0대에서도 뭐 그 다시 2차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그 30초가 남았었는데 예. 그 아까 해양 리조트에서 또 하나 문제는 그게 공무원이 참여한 겁니다. 그 지자체 발주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하는 그런 그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고쳐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 시간 30초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특례시 원년입니다. 특례시라고 해서 명칭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탄탄한 계획 물론 필요합니다. 후보들도 창원 특례시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자, 나의 1호 공약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동화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장동화 1호 공약은 민생경제와 차원의 약점을 보완한 레포트 휴양 특례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대체 그 일자리 또한 그 경제 부동산이었는데 실제 면담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놀자리 또한 그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해양 레포트 휴양 도시로 만들었고 이게 보통 창원은 재미없는 도시다, 노잼 도시다. 젊은 사람은 놀거리 즐기가 없다고 하고 중년을 넘으신 분들은 관광 휴양할 곳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은 294km의 좋은 아주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 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과 강이 있습니다. 이 10초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아, 예. 해양 그 레포트 특별시를 만드는데 제 1호 공약을 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상규 후보의 1호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상규의 1호 공약은 창원시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편성된 창원시 예산은 3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많이 보이지만 울산은 6조 6천억, 광주는 9조 원이 넘습니다. 100만 도시 창원의 예산은 적어도 5조 원은 되어야 됩니다. 저희 35년 공직 생활 중 많은 기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해왔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도 돈 쓸 데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창원 산단도 활성화해야 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기간 교통망인 트램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진해 신항 건설에 따른 물류단지 등 인프라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어 창원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남표 후보의 1호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1호 공약은 창원을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 경제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통합 창원의 각 권역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권역의 경우 원자력 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에는 문화, 예술과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K-칼처 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진해 신항배후에는 스마트 해양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동업, 북면, 대산면 등 도농 복합지역에는 스마트팜과 유통물류 복합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원이 부울경백아시티 중심을 넘어 부산을 능가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로 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7초가 남아 있는데 네, 그냥 소진시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주목 후보 1호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이 주어집니다. 예, 저 차주목은 오래전부터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창원 발전과 시민 화합을 할 수 있는 369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3대 차기 성장 중심, 6대 주력 핵심 전략, 9대 목표 우선 과제, 그리고 31개 단위 공약을 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창원과 함안의 통합을 내세웠고 두 번째는 진해 시설 전대를 이전해서 거기에 복합 레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국비 8천억 사업인 하이프루프 시범단지를 제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 특례시를 발전시킬 후보들의 1호 공약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진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남표 후보와 차주목 후보가 토론을 주도할 차례인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상대 후보 최소 2명 이상을 지목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시간 30초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남표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죠. 장동화 그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아까 네 가지를 제인데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국연구재단에 있을 때 탈원전과 관련된 그를 뭘 하시느냐 물었는데 혹시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를 대학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 원전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네, 잠깐만 제 주도권입니다. 잠깐만요. 하신다는 자 그리고 그 허 시장도 민주당에서 출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높은데 그 허 시장의 지금 민주당 후보로요. 공천 확정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금 허 시장이 55개 읍면동에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원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게 꽤 많이 있는데 혹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한 얘기를 좀 그 원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원전하고 관계가 있고 탄소 중립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누비자가 최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짓기 위해서는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될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면 창원시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종식이면 옛날처럼 우리 시민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죠. 지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런 활동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지금 창원공단이 국가공단 중에서는 가장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3%입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그 글로벌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창원에도 기업 도시입니다. 네. 앞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제조업을 그 창원시에서는 좀 어차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세계적 도시 중에서 우리 창원과 경쟁되는 도시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쟁되는 도시가 많이 있겠죠. 100만 이상. 그것도 국가에 따라서 다른데. 제조업과 관련해서 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예. 혹시 김상규 후보께서 예전에 공직에 근무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혹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국장으로 근무했었죠? 예예 예.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도 감사위원으로 3년간 근무를 하셨죠? 3년이 아니고 한 약 3년 되겠죠? 1년 4년 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1년 좀 되고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김상규 후보께서는 본인이 좌파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파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보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보수당이라 생각합니다. 보수당이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예. 저도 청와대 예전에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그 예. 한 1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직을 저는 옷을 벗고 나와서 산하기관에 근무했는데 제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 최근에 어제부터 김 후보 측 홍보물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이 빨간 프레임으로 김상규 후보를 적어놨고 이쪽에 또 뭐 조금 다른 당 냄새가 좀 적어놨는데 예, 예. 혹시 이 홍보물을 만든 거를 김상규 후보는 알고 계십니까? 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한 게 아니라 알고 예, 있는지를 묻는 예. 겁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홍 후보께서 보여주셔서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예. 혹시 그 후보 측에서 예. 그 후보 캠프에서 예.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예. 만들었다면 혹시 어떤 책임을 좀 지실 생각이 있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팩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팩트를 그러니까, 증거가 만약에 나왔을 때 증거가 만약에 잘못된 증거가 이게 법에 위반되는 증거가 나왔으면 자, 일단 그것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메타도어라든지 지금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갖고 왔는데 전혀 그린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잠깐 제 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 지금 그 방사선 이전과 관련한 것을 그 김상규 후보께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 방사선 이전을 그 윤 대통령 방사청 예. 그러니까 방사청요. 예. 예. 윤 당선자께서는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김상규 후보는 창원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당선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얻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이 발전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당 방위 산업 우리가 뭐 K9 자주포 이런 게 다 여기서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창원 산단에서 가장 안정되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방위 산업인데 이걸 계속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청 유치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필수적이지만 양보를 얻어낼 양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예. 대전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 가능할까 이런 게 조금 그건 우리 노력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그 윤 당선자께서 경남 공약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총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주로 보면 국가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산업의 중심을 경남에 이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 7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형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 또 진해 신항에다가 그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근데 주력 산업 고도화, 첨단 산업 육성 강력 교통망 확충, 또 디지털 신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과학기술과 해양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 예. 혹시 그 김 후보께서 만든 공약 중에서 예. 이 7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이 공약에 반영 혹시 하셨는지
뭐 몇 개라고 제가 말할 수 없고 이제 아까 말한 방위 사업청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기라는 게 가장 첨단 과학과 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얘기했고요. 왜 제가 이거를 묻냐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은 예산을 확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경남 공약이기 때문에 그 경남 공약이기 때문에 창원에 딱 그 사업을 일곱 개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이 예산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 중에 약 얼마 정도를 본인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물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가능한 그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을 대부분 창원시로 유치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 확보에는 조금 제가 예산실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준목 후보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 창원에다가 뭐 일반 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병원을 그 의대를 의대, 한의대, 약대를 전부 다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김창경 교육과학 저 기술 인수위원을 만나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저 이명박 정부 때 교육 차관을 했던 분으로 제한테 그런 이제 창원의 어려움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의과대학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창원 시민들의 권리가 심히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도 반하고 우리 기본권에도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그 협력 소통을 해서 꼭 실천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창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는데요. 창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택지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혹시 보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주택지의 주차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지금 주택지의 주차난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다 새롭게 해서 공안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공안지에 그 주차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자산공사 잠깐만요. 한국자산공사가 20년 동안 창원 시당에 그건 알겠고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주택지에 있는 그 주차단 해결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합의를 해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거의 돈이 안 들고 그 주차단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좋아. 못 봤습니까? 그 정도면 좋죠. 일단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합의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아파트의 어떤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큰 방향이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리모델링을 원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 재건축을 원하는 데는 재건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좋은 주택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차준목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10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후보자와 함께하는 후보님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제 마산고등학교 8년 선배님이고 한 분은 제 마산중학교 5년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재작년부터 창원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한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장동아 후보님한테도 제가 창원시장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년 이상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 김 후보님이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서 시장을 출마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당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또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한테 시장 출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은 전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남표 후보님도 올 초에 뭐 활동을 하시러 내려오셨는데 또 그러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한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등학교 후배가 1년 이상 그렇게 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양해 정도는 구하고 같이 서리의 경쟁을 하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동화 후보님 혹시 그런 양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창원은 그래도 마산고등학교 하면 참 명문고등학교로서 그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38의 동기분이 금방도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참 저도 낯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원이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지금 동기들끼리 분란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후배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또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상규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 그 창원에 내려올 때 국회의원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컷오프 당한 후보의 지지선을 이끌어냈는데 그 아마 세력들이 전 안상수 시장의 그런 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은 지난 창원시장을 역임했지만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우리 당이 민주당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 무도한 민주당과 본선에서 싸우려면 최소한 당당하고 정의롭고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그런 자세로서 이런 선거에 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 김상규 후보님께 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허영 후보가 저한테 지지선을 한 것이 뭐 안상수 시장의 지배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인격적 매력에 끌려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그만두고 나서 오래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그런 분을 갖다 그 연관시키는 자체가 좀 불성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뭐 진짜 제가 뭐 우리 당의 그 아주 뭐 당성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27살에 중앙당 공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당에도 근무했고 또 저는 또 과분하게도 정부 중앙부처에 가서 공무원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사, 과천청사, 세종청사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그런 시절에도 저는 창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주말부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창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선배님들 입장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 그런 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후배한테는 어떻게 좀 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당 생활을 오래 오신 우리 장동화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우리 존경하는 그 자주목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을 정권 획득하기 위해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또 유혹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을 지켜왔는데 이제 1월달에 내려오신 분 작년에 9월달에 내려오셔가지고 창원시장을 한다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창원은 다른 수원이나 고향하고 다릅니다. 백만 도시하고 다릅니다. 창원은 이 창원 마산 진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창원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정말 그 마산
100년 이상 된 마산의 주민들의 생각, 마산의 어떤 정서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지인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창원이라는 100만 도시는 행정가 출신이 저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 규정 안에서 그냥 안정적인 그런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창원은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정당에도 근무했지만 천막 당사 시절 저는 여야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의 꿈을 가지고 또 중앙부처에 공무원으로 가서 제가 또 행정에 대한 그런 공부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저희 당 동기가 전문위원 등으로 7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이 각 한 명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는데 저는 당의 후배들도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으로 한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면 창원시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차주목입니다. 저는 세종시에 근무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산업일반과 에너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장관을 보좌해 왔습니다. 저의 이런 능력을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창원의 격이 높아지고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홍남표 후보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전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원자력 국장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교과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잠깐 있었죠. 예. 저는 그 당시 이제 중앙 서울의 서울청사에 근무했고 우리 홍남표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는데 그 직전 보직이 원자력 안전국장이었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 원자력 안전국장을 1개월 하고 교체가 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그 제가 어느 그 보직을 있더라도 늘 핵심적으로 일을 해왔고요. 원래 과학실 그 자체가 그 핵심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교체가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 차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일을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차주목이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에 27살에 들어가면서부터 고향 창원을 위해서 일할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를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어떤 후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지난번 민주당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저 차주목을 제외하고 3명 후보만 돌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차주목입니다.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 민주당의 압승을 거둘 후보, 우리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저 차주목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시 현안을 놓고 4명의 후보들 열띤 토론을 펼쳐주었습니다. 이제는 토론을 정리하고 마무리 발언만 남아있는데요. 후보들께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저 김상규는 마산 반월시장 위에 똥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창원을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경제부터 챙기는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가 예산 재정 분야에서 일한 재정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창원 경제가 이처럼 어려울 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시행착오로 재원만 낭비하고 임기 4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저 김상규를 꼭 선택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삶이 확 바뀌는 희망의 도시 창원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홍남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제 창원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단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이 다릅니다. 반드시 바꾸어 창원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평생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창원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과 혼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저 홍남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한 창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홍남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홍남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제대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차주목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저 차주목은 머리보다는 가슴과 열정을 삶을 택해왔습니다. 정당 야당 시절에도 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정권을 교체하였다는 일념 하나로 25년간 당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중앙당 조직국장, 청년국장, 그리고 원내대표 보좌역,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가장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후보, 저 차주목입니다. 저 차주목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민주당 허성무 시장과 싸워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저 차주목입니다. 주목받는 창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원, 저 차주목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동화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죠? 평생 고위공직자로 지내시다가 퇴직 후에 연구를 찾아서 창원시장을 하려는 두 동기 동창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상호간 비방을 일중하고 있습니다. 마고 출신 우리 차주목 후보는 아닌데 앞에도 마고고 지금 두 분도 마고입니다. 입당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후보가 안 되면은 서울 올라가면 그만이지 당원을 우습게 봅니다. 국민들, 시민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과 당원에 사과하고 전세방 빼서 올라가십시오. 저 장동아 당과 함께 27년간 창원 시민과 함께 60년을 살았습니다. 골목길 방법부터 시작해서 통합 창원까지 오직 창원을 위해서 큰일 해온 유일한 후보 장동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밀하고 협조하게 협조하여 대통령 공항을 잘 이수하고 더불어민주당 허승무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장동아, 창원시장 후보는 장동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창원시장 예비 후보로서 창원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후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는 오는 23일에 확정됩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토론회 오늘 함께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